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더입니다. 오늘은 대기업 친구 지중기랑 농구를 배워보려고 왔습니다. 바스켓볼. 또 인싸가 되고 싶어서 이제 예? 고등학교 때부터 농구 잘한다고 막 깝치고 대회도 나가고 그런 친구인데 제가 한번 배워가지고 한번 오케이! 렛츠고! 자, 먼저 우리 농구의 제일 기본이 되는 드리블, 그리고 패스, 그리고 슛 딱 세 가지에 대해서 배워보고 그 다음에 실습하는 시간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다리를 굽히고 내 오른손으로 드리블을 자기 오른쪽에 가볍게 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왼손은 뭐냐, 상대방의 그 스틸을 이렇게 방해하는 것을 이렇게 막아주고 시선 정면 보고 이걸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를 좀 크게 하이톤을 네, 알겠습니다. 자, 참 자세가 좀 엉거주춤한데 태우셔야 돼요. 오, 태우셔야 돼요. 오. 주소 오세요. 빨리 오세요. 아, 테니스 볼배 같다. 좋네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공 뺏으려 한다. 이 서로 보호를 해야지. 그렇지. 뺏으면 내 손 치라고. 그렇지, 이거 최애잖아. 잘했다. 이거 진짜 어렵다. 자, 내가 드리블 칠 때 나 뺏을 내봐. 아이씨. 오케이. 이 사람들이 뭐 씨, 농구를 안 하고 있지. 이게 드리블의 기본입니다. 괜찮은 것 같아. 움직이 좋아. 이거 딱 항상 복습하고 내가 여기서 막 때리든 다리를 치든 거기를 가격하든 나는 항상 유지하는 거야. 시선 놔두고. 자, 두 번째로 패스. 우리 이제 드리블을 무조건 이렇게 잘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사람의 스피드 빠른 게 뭐라고? 패스, 공의 속도야. 네. 패스만으로도 게임 프로가 좋다고. 자, 첫 번째 중요한 건 정확성. 자, 패스. 나한테 정확히 줘야 다음 동작을 이어갈 수 있게 편해.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패스 이렇게 줬다. 다음 동작에 연결되겠어? 아니요. 아니지. 정확성이 제일 중요해. 두 번째 중요한 건 뭐였어? 내가 누구랑 동거해? 팀 동료. 팀 동료. 그러면은 패스를 할 때 받는 사람의 마인드가 중요한 거지. 네. 자, 공을 이렇게 주는 거랑 이렇게 주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 두 번째 게 더 받기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네. 더 쉽게 줬는데? 자, 다시 줄게. 이렇게 준 거랑 뭔 차이야? 아, 이게 좀 이게 더 무서운데? 달라. 스핀을 줬어요. 그렇지. 이렇게 받는 거랑. 그렇지. 아, 이게 공이 감겨워놨어. 그렇지. 스핀. 스핀. 세 번째. 어쨌든 패스도 좋고 드리블도 좋지만 득점을 하려면 뭘 해야 되겠어? 슛? 정신이 안 들어? 정신이 안 들어? 슛이 아니고 슛. 슛이죠. 슛. 슛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레이업의 동작에 가장 중요한 건 투 스텝. 원, 투, 슛. 오케이? 오른발로 원, 투 하고 점프를 하면서 오른발 그러면서 못 구운다는 의미. 오케이?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못 넣으면 진짜 인생. 자, 아무 수비 없어요. 네. 자, 드리블 치다가 원, 투, 슛. 롭. 네, 여기서 자, 이런 거 이거는 내가 웃기려고 제대로 해볼게. 무던데? 다시 할게. 자, 드리블 칩니다. 하나, 둘, 원, 투, 슛. 그룹. 이해했어요? 자, 시작! 원, 투! 그렇지! 원, 투, 발이, 오! 괜찮았어. 소질 있다. 자네 농구할 생각 없나? 나이키스. 잡배. 자, 가자! 원, 투! 그렇지! 다음으로는 미들슛, 3점슛을 배워야 되거든요. 네. 오른발. 네. 살짝 앞으로 내밀어주고. 네. 정면, 시선을 바라보고. 네. 이 다리와 몸통과 팔이 일직선이 돼야 돼. 네. 오케이? 팔이 일자 됐잖아. 네. 그대로 이렇게 올리는 거야. 발에서부터 손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지. 웨이브. 자기만의 슛을 개발하는 거지. 그렇죠. 왼손은 거들뿐이란 말 들어봤어요? 슬림덩크. 그렇지. 슬림덩크, 슬램덩크. 자, 왼손은 자 공을 안정적으로 지탱하기 위해서 그냥 받쳐주는 용도. 이 왼손은 힘을 절대 주면 안 돼. 네. 그냥 딱 가볍게 얹고 여기서 그냥 공이 날아갈 수 있게 잡은 다음에 올려. 오. 오케이? 네. 자. 바닥. 시선보다 머리 위로 보는데. 아, 뭐야? 그렇지.
하나만 넘어. 오! That's what we're talking about. 네, 이제부터 내가 가르쳐준 거의 모든 것을 이제 한번 보여주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일 처음에 드리블. 아니, 나 손을 막아야 될 거 아니야. 빨리 와. 떨리셨나요?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에이, 오버하지마 오버하지마. 절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자, 패스 어떻게 해야 됐어? 아니 가르쳐준 대로 패스 스피. 그렇지 빨리 빨리 하세요. 시간 없어요. 패스해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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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강하네? 병이 자세가 안 됐냐? 늦었어? 응. 운동색이 몰라서? 응. 선배 잘, 잘 가져야겠다. 어? 아. 야, 야, 봐라. 오? 오? 뭐 한 거야, 지금? 맞으면 가만. 표정. 표정. 표정! 표정! 안 웃어? 그래. 열받게 하지 마. 어? 내 네. 친구야. 알겠어, 오케이. 표정. 자, 슛! 슛 해보자. 패스, 패스! 패스, 패스! 아니, 일단 기본부터 가져야지. 기본. 자, 패스! 패스 하라고 생각해. 아! 이때 한번 붙을까? 5등장? 뭐야, 이 개폭탄 같은 거. 이 개자리 같은 거. 방송 떠나서 네. 5점 내기에서 나한테 네. 1점이라도 넣는다. 네. 네가 원하는 거 다 들려줄게. 헐? 그러면 소나타 고급 세트 내가 가져도 되나? 가져도 되지. 만약에 네. 네가 졌다. 네. 채널 나한테 주는 거야. 케빈 형님이랑 둘이서 할게. 알겠어? 왜? 그래. 자신 없어? 가자. 한 거야? 그래. 오케이. 마크를까지 챙겨가지고. 성공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투 대결. 네. 성공 자이투 대결. 오케이. 공 넣는 사람이 먼저 상대 공격이야. 네. 자이투 뭔지 알지? 네. 자. 오케이. 너 성공 먼저 해. 내가 부터 하라고? 아니 먼저 해 새끼야. 이게. 아니 내가 니한테 공을 공격을 하겠다는 신호를 알리고 이제 시작한 거야. 완전 좋지가 않고. 아니 공격하기 전에 자 상대방의 예의를 대한다는 의미에서 한번 공을 주고 받고 시작한다고. 아 복싱 있는 것처럼. 그래. 자 이제 시작해 준 거야. 말 맞으세요. 아니 묶어 다쳐 슈트하면 막아야 돼. 끝이 끝이야. 진짜 야비야비 암석하다. 아 내가 할 맛이 안 나는데 갑자기 너무 허를 찔려서. 시작했다. 아 이거 어떻게든 힘들었으면 어떻게든 어떻게 마지막 1점 내기.
알지? 노걸. 와!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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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려있다! 걸려있다! 노걸. 안 쪽팔려. 지금부터 너에게 힘이 어떤 말 부담이 있는지. 잡혀! 앵클! 브레이크! 리더스톤도 유튜브 채널. 야 뭐야? 아 잠시만요. 잠시만. 나 지금 앵콜 왜 그래? 껴봐. 아 야 이것만 그냥 이렇게 해놓고. 아 그럼 바로 있는 출발부터 찍어. 가자 유튜브 100만. 너의 앵콜은 부르겠지만 그게 유튜브는. 마무리 인사하세요. 리얼 리얼. 집에 가서 매매 협상을 해볼게요. 12만원 정도에 제시를 해서. 너무 작다.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러면 오늘 농구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 친구가 농구가 자기는 전문가로 하는데 잘 틀린 점이나 어색한 네. 점이 있으면 마구 악플을 달아주세요. 안녕 리바 리바. 앵클 괜찮아? 에이 안되겠다. 내가 가야 되겠어! 아, 이상하다.